이쁘다. 백이롱. 다할리야. 얘네들은 누가 심었을까요? 아니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났을까요? 우와, 이쁘다. 물소리 좋고, 하늘도 예쁘고. 안녕하세요, 소다맘입니다. 아, 제가 운동을 좀 하려고 이제 어제부터 산책, 여기 송추 계곡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. 어제는 조금 날이 흐리기도 했고 좀 늦게 산행을 시작을 했는데요. 오늘은 꽃밭에 정말 가고 싶었지만 꽃밭 가지 않고 바로 산책길에 나섰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날씨도 굉장히 좋아요. 이렇게 하늘의 구름도 너무 멋지고, 지금 저기 보이는 저 산에 가면 폭포가 있어요. 송추 폭포. 그래서 그곳을 한번 가보려고 지금 이렇게 바로 출발했습니다. 가는 길에 이곳에 또 야생화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. 나리꽃. 요거 나리꽃인 것 같은데 너무 예뻐요, 꽃이. 근데 제가 꽃 볼 시간이 없네요. 요거는 부처꽃 같기도 하고, 요거는 비비추인데, 와, 정말 예쁜 꽃들이 되게 많아요. 전망이 진짜 좋죠? 계곡, 송추, 계곡, 이 계곡길에 이렇게 산책로가 있습니다. 저쪽에도 기존 도로와 산책로가 있고, 여기는 이제 만들어진 산책로예요.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정말 물소리도 좋고, 이렇게 좋은 곳을 제가 그 꽃밭을 가꾼다고 이곳을 얻었어요. 그래서 이제 큰맘 먹고 이제 산책을 하면서 또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. 너무 예뻐서. 너무 멋지죠? 제가 이렇게 좋은 데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여기를 코앞에 두고 이렇게 오기가 쉽지가 않았어요. 근데 안 되겠어요. 꽃밭 가꾸느냐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? 근데 안 되겠어요. 이제 운동도 하고 몸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해봅니다. 너무 좋아서 또 이렇게 영상에 담아봅니다. 제가 가는 길 이렇게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? 우와, 다리에서 내려다 보이는 계곡.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물놀이도 하고, 물에서 좀 뭐 있나 봐요. 잡기도 하고.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? 아, 이렇게 이런 숲속이 너무 좋죠? 여기는 완전히 비비추 밭이네요. 자, 와, 여기는 웬 수국이에요. 산수국 밭인가 봐요. 근데 꽃이 졌어요. 여기 꽃이 있죠? 여기 수국 꽃이 보이죠? 이게 수국나무예요. 이게 다 수국나무인데, 와, 이런 거 잘라다 좀 심으면 삽목이 될 텐데, 그죠? 와, 여기 숨어있는 산수국. 하고 또 올라갈까요? 오른편에는 지금 계곡에 물이 흐르고 있고요. 왼쪽은 그냥 숲속이에요.
마지막 계곡 입구. 네. 들어갈 수 없다네요. 이건 무슨 꽃일까요? 아, 조팝인 것 같아요. 조팝. 조팝나무. 어, 소나무에 이끼가. 소나무? 아카시아 나무인 것 같아요. 와, 하늘 보세요. 그리고 계곡입니다. 우와, 물소리 다르죠? 짠! 한번 보실까요? 짜자잔! 짠! 이런 계곡이 있답니다. 저 시간에도 너무 시원하죠?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.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여기에 물이 떨어지면서 폭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우와, 좋다. 여기도 물이. 과연 오늘 폭포까지 갈 수 있을까요? 왜냐면 지금 7시 10분. 일단 제가 폭포에 도착하면 영상에 담는 거고, 만약에 못 가면 영상에 못 담는 거고, 일단 꾸준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여기 들어오니까 여기 절이 하나 있는데, 이 절 이름이, 절 이름 모르겠어요. 어? 이리 가는 게 아닌가 보다. 잘못 들어갔어요. 그래서 다시 나와서 오른쪽 왼쪽에 있는, 아! 걸려도 됩니다. 왼쪽에 있는 길로 다시 왔습니다. 꽤 먼데? 여기 이런 데는 다 야생화를 이렇게 조성해 놓은 생태공원이거든요. 지금 예쁜 꽃들이 없어요. 가을 되면 꽃들이 보여지겠죠. 여기는 나리밭이네요. 나리꽃. 우와, 나리꽃 많다. 나 한 개도 없는데. 여긴 많네. 이 길 너무 이쁘다. 곳곳이 다 이렇게 취임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. 여기도 계곡. 여기 다리 이름이 오봉교. 아, 너무 좋다. 이쪽에도 오봉교 왼편. 아, 너무
계곡마다 작은데요. 여기서 송축포코 1km라고 합니다. 이제 보급된 돌길 따라서 오겠습니다. 송축포코까지는 무리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또 내려와야 되잖아요. 지금 여기서 해가 안 보여요.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. 다음에 도전해보기로 하고 하산하겠습니다. 우와, 저 물에 풍덩하고 싶네요. 우와, 아우 시원하겠다. 저 물에 풍덩. 제가 위에 송축포코 굉장히 멋있거든요. 거기로 가고 싶었지만 해도 넘어가고 요즘에 이 산에 지금 저 혼자만 있는 거는 여기서 무섭잖아요. 사람이 제일 무서우니까 얼른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 진짜 멋있죠. 저 밑에 가서 한번 걸어볼까요? 아 좋다. 아 송축포코 못 올라가면 어때요? 이렇게 이런 폭포를 볼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죠. 멋있죠? 장흥에 있는, 경기도 양주시 장흥에 있는 송축계곡입니다. 아, 여기서 물설매 타봤으면 좋겠어요. 딱, 저기, 딱 앉아서 쭉 내려가면 굉장히 시원하겠죠. 아, 귀여워. 여기다가 돌탑을 쌓아놨네요. 와, 여기 들어가서 수영했으면 좋겠다. 너무 시원하겠다. 아, 더워. 땀을 엄청 많이 흘렸거든요.